옛날 옛적 아주 오랜 먼 옛날 우리 조상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의 할머니께서 용감하고 정의롭게 걸어오신 길, 아름답고 슬기롭게 살아오신 길, 재밌고 신나는 역사 여행길, 자 떠나자 초롱이와 함께 온 가족 모두 모여 옛날 여행 떠나요. 만화 속의 조상님 함께 만나요. 전황은 어떤가? 역부족입니다. 왜군의 숫자가 너무 만대다. 놈들은 조총이라는 신무기를 무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조총? 산성 함락은 시간 문제다. 오늘 내로 산성을 점령하고 동네 성으로 진군한다. 우성군은 허삽이다.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모두 우리 노예로 삼는다. 나는 이곳에서 뼈를 묻을 것이다. 전열을 정비하고 제 위에 한 사람까지 싸우다 죽자. 왜군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군요. 그런데 조선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 구국의 영웅 이순신 그 하편을 보내드립니다. 700척의 대함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다 합니다. 이미 부산 진성이 함락되고 첨절제사 정발 장군은 장렬하게 전사했고. 어여! 부산 송상현이 지키던 동래성은 어찌 됐더냐? 동래 부사 송상현도 전사했습니다. 적군은 동래성을 넘어 양산 김해 쪽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우수사 왕균대감의 첨가리옵니다. 경상 좌수와 박동이 이끄는 수군은 싸우지도 않고 도망쳤어. 부산 앞바다에 정박 중인 외선은 350척이나 되니 적의 구원을 요청하는 바이오. 무릇 장수라는 자가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친단 말이냐. 즉시 전 함대를 집결시켜라. 잘 훈련된 병사들과 천자포, 지자포 등 강력한 화포로 무장한 이순신의 함대는 사기 또한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장군님, 경상우수사 원균대감의 도착이옵니다. 오, 대감. 면목 없게 됐어. 이제 믿을 것은 경의 함대뿐이야. 저 함대의 동태는 어떻습니까? 외놈들은 조선의 수군을 얕잡아보고 배를 비워둔 채 육지에 올라 양탈을 일삼고 있다. 사장님, 조선의 함대이옵니다. 예. 말하고 그럴 리가. 적에게 조총이 있지만 사정거리는 50보에 불과하다. 대포는 우리 것이 월등하니 거리를 두고 공격하라. 포문을 열어라.
바다에서의 첫 싸움이 노포 해전은 조선 수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노포해전은 임진왜란의 첫 승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적이 우리를 약본 탓에 쉽게 이길 수 있었어. 그러나 방심은 절대 금물이. 육지의 조선군은 연전 연패라옵니다. 우리 수군이 바다를 튼튼히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남쪽 바다를 먼저 장악해야 하오. 내일은 사천으로 진격하겠소. 속전속계. 내일 전투에는 신영 전함이 참가하게 될 것이오. 장하시 마시냐? 조선 수군은 계획을 만들었구나. 대로를 막아라! 화력을 집중하라! 전함 전속력으로 한진! 적의 허리를 끊어라! 당포 해전에서 적함 12척 격파와 외장 구시마가 전사하고 해전에서는 정박 중이던 적선 200여 척을 격파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해전 소식만이 거듭 날아오는 터에 이순신만이 바다에서 왜군을 무찌르고 있구나. 여봐라.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지사에 임명하라. 전이 만급하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명나라의 지원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명나라 장수 이여송의 임무는 싸우는 척하면서 왜군과 화친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잠시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명나라와 일본의 협상이 깨지자 왜군은 또다시 침략을 개시합니다. 이것이 정유 대란이었습니다. 때는 왔다. 이 기회에 외놈의 뿌리를 뽑으리라. 이순신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뜸한 동안에 거북선은 물론 전함의 수를 3배로 늘리고 3년간의 군량도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명나라는 두렵지 않으나 이순신이 큰일이다. 이순신은 해군을 5만 원을 늘려서 물살틈없는 방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이 바다를 지키고 있는 한 육군의 작전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뭐 방도가 없겠는가? 좋은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당파 싸움을 이용한다면. 이건 우리 쪽 첩대인 요시라의 편지가 아니냐? 급보입니다. 사사. 모자라 일본군 대장 갓도우가 혼자서 바다를 건너갈 것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아니 되옵니다. 때가 왔다. 여봐라, 전령 어디 있느냐?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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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것은 이중간첩 요시라의 흉계였습니다. 갓도우는 이미 며칠 전에 바다를 건너와 왜군을 주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음영, 뭔가 잘못된 것이다. 갓도우는 이미 며칠 전 서생포에 들어왔거든. 전하, 고의로 출전을 늦춰 갓도우를 놓아보낸 이순신을 증벌을 내리소서. 명을 어긴 이순신을 너무 벌하소서, 전하. 전하, 이순신은 그런 인물이 아니옵니다.
뭔가 잘못 전해진 것으로 생각... 덕치시오! 경상우수사 원균이 보낸 편지도 그렇게 적혀있어! 이게 명백한 증거요! 이순신을 서울로 잡아올리도록 하라! 고개가 진 이순신은 모진 고문 속에서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바른 말만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의 공을 시기하던 신하들은 사형을 주장했습니다. 전하, 이순신은 명장이오니 사형은 옳지가 않사옵니다. 용서하시어 훗날에 공을 세우게 하옵소서. 위기일발의 순간 원로 대신 정탁이 이순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두 번째 백의종군을 위영했습니다. 이순신이 없는 조성수군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한 번의 기습작전으로 끝장을 버리라. 이순신의 후임으로 상도수군 공개사가 된 원균은 적의 기습작전에 휘말려 크게 패했습니다. 이순신이 몇 년에 걸쳐 이루어놓은 대함대가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원균은 용감히 싸웠지만은 결국 육지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오, 모두 과인의 잘못이로다. 여봐라, 이순신을 다시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노라. 이순신은 또다시 상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됐습니다. 1597년 8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낡은 전함 12척과 군사 120명뿐이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백성들을 건지소서. 내 목숨을 받으시고 이 불쌍한 백성들을 살리소서. 이순신은 나라와 백성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달래며 난중일기를 집필하였습니다. 물나라의 가을빛이 저물었는데 주위에 놀란 기러기 때 높이 떴구나. 근심 많아 잠 못 이루는 밤에 남은 달이 활과 칼에 비치었도다. 지금 적설이 녹도에 왔다 하니 일강을 지체할 수 없다. 무릇 살기를 원하는 자 죽을 것이요, 죽기를 원하는 자 살 것이다. 1597년 8월 15일 명량대첩은 바다의 세력권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해수군이었습니다. 치명적인 패배를 당한 일본의 수군은 이때부터 공격력을 잃고 수비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이순신은 고금도로 진을 넘겨 군사를 늘리고 군량을 비축, 바야흐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세는 기울었다.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바다에 이순신이 있으니 어쩌면 좋단 말이냐. 명나라 해군 제독 진진에게 보물을 주어 도움을 청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순신만 피한다면. 명을 회유한 왜군은 노량에 집결하여 퇴각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철수하는 적선의 수는 무려 500척이나 됐습니다. 우리 경선을 노략질한 외놈들을 어찌 곱게 보내줄 수 있단 말이냐. 전함대 공격하라. 한놈도 살려두지 마라! 부모 형제의 원수를 갚자! 계속 진격하라! 장군님! 내 몸을 방패로 가려라.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고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워야 한다. 장군님! 그것은 임진왜란 최후의 격전이었습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던 왜군은 전멸 상태에 이르고 이순신 장군의 전사와 함께 길고 지루했던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순신, 그의 한 평생은 백성에 대한 사랑과 충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웅 이순신 장군, 언제까지나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우리 민족의 자랑입니다.